독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자, 45분이 지났고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집니다. 자, 낮게 올렸어요. 낮게 올렸습니다. 핸드가 슛을 잡았어요. 슛! 자, 이걸 골로 인정 안 하면 봐야죠. 그렇죠. 당연히 봐야죠. 자, 이런 것도 VAR 못 잡아내면 앞으로 월드컵에 VAR 쓰면 안 돼요. 아, 맞습니다. 쓰지 말아야죠. 네.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명백히 아닙니다. 아이고 씨, 이거 아니에요. 자, 이걸 골로 선언하지 않으면 심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골! 골! 그렇죠. 대한민국의 골! 그렇죠.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자, 상대는 노이어까지 다 올라왔어요. 자, 노이어가 올라왔습니다. 노이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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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쪽 손흥민 있습니다. 가야죠. 가야죠. 손흥민. 가야죠. 손흥민. 가야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신태용 감독 계속 가나요? 자, 끝났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독일을 월드컵에서 2-0으로 누릅니다. 대한민국이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축구 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뭐 성적은 못 냈지만 경기 이겼습니다. 너무 팬들한테 감사드리고, 네, 뭐 우리 선수들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 사랑해요 아닐까요? 네. 후배들 사랑합니다. 네.